YB끼리의 결승전 YB 1팀과 3팀이 만나서 결승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번 주자들 배준수 선수와 이승하 선수가 아주 팽팽한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빨간 공을 선택을 해서 왼쪽으로 옆돌리기가 가장 유력해 보이죠. 자신 있는 스트로크를 해줬는데 옆돌리기 벗어납니다. 점수는 8대7, 한 점차. 전국에 한 200명 정도의 동호회가 있다고 하는데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이 YB팀이 다 모이지는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이번 조금 강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상당히 그 쉬운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일적구를 강하게 컨트롤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짧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궤적을 만들고 말았죠. 네. 지금 문용민 선수가 등을 좀 두들겨주면서 위로를 해주는군요. 이렇게 쉬운 공 놓쳤을 때는 의기소침해지면서 분위기 다운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하얀 공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득점 나오면서. 네, 정말 대단해요. 득점 성공. 배준수 28점 핸디의 배준수 선수를 맞이해서 이렇게 팽팽한 경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승하 선수. 6이닝 무득점이었습니다만 7이닝째 득점 성공하면서 9대7. 옆돌리기. 이거 방향 괜찮은데요? 짧게 진행되면서 코너 돌고 거슬러 올라오면서 약간 빗나갔네요. 벗어났습니다만은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 네. 자, 8강 준결승에서 이승하 선수가 보여준 팀에 대한 그 큰 힘을 불어넣어준 이승하 선수의 공격이 결승에서도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모두 이제 넉 점씩 기록하고 있는데요. 막혔습니다. 잠깐 주춤하고 있는 배준수 선수의 흐름이 좋았었는데 네. 조금은 막혀있는 배준수. 이승하 선수를 맞이해서 지금 답답한 진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동호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제 앞으로 연건들, 뭐 젊은 선수들도 있고 뭐 형님들도 있습니다만 동호회가 많이 생겨서 뭐 이렇게 당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얇게 맞췄습니다. 조금 길었죠? 괜찮아요. 그렇지만 특히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 환경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자, 대회전입니다. 자, 여기서 키스가 위험했던 그런 옆돌리기 대회전. 늘 키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참 어렵고 늘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이번 공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뭐 정대현 선수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대회전이에요. 네, 하얀 공 앞돌리기 대회전. 네, 두께 좋습니다. 괜찮은데요. 올라오면서 성공. 득점. 네. 야, 이번 결승에서도 이승하 선수는 또 이변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멀리 있는 공 처리 참 잘하네요. 네, 기본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28점의 배준수 선수를 맞이해서 또 승리로 이끌어내네요. 네. 빗겨치기. 세 번째 주자 나와 있습니다. 조대기 선수 YB 3팀 그리고 YB 1팀의
문영민 선수가 나옵니다. 그 팀의 마스코트라고 볼 수 있는 문영민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승아 선수가 5득점을 하면서 조덕희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줬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득점 성공! 문영민. 상대 선수가 득점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 팀이 또 큰 또 박수를 보내주는 모습 보기가 참 좋습니다. 아, 문영민 선수가 사회생활을 아주 잘하는 모양인데요. 자, 이거 어떻습니까? 괜찮은데요? 네, 들어갔어요. 자, 행운의 득점까지. 야, 역시 팀의 마스코트답습니다. 세 번째 네. 주자 문영민. 자, 문영민 선수 이제 행운의 득점 살짝 나왔었고 그래서 바로 빨리 자세를 잡고 다음 공격을 시도했군요. 네, 조금만 더 침착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조금은 듭니다. 네,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30초의 공격 시간. 멋진 공 나오거나 아니면 행운의 득점 나왔을 때 선수들이 흥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빗겨치기 너무 세웠나요? 세 번째 주자 조대기 선수. 조대기 선수는 1998년생이고요. 대학생입니다. 아마 이번에 그 3인 단체전 이 경기 새로운 경기 규칙이 지금 도입이 되면서 처음 시도를 했는데요.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재밌어요. 그리고 조금 보완하고 좀 예능적인 요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또 응원도 더 화려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보완하게 되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대회예요. 3인 단체전. 10대 9. 옆 돌리기. 넘어갔죠? 옆 돌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대기 선수 많이 긴장한 것 같아요. 지금 뭐 조대기 선수는 2부에서 뛰고 있는데 워낙 뭐 4강전에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조대기 선수입니다.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연속 2득점을 성공한 문용민 선수의 차례가 됐습니다. 당구 수준은 15점이긴 합니다만 사실 결승전에서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럼요. 네. 아주 강력하게 스트로크를 해봤습니다만은 네. 아, 15점 수지에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첫 대회 출전이고 이 첫 대회에서 만약에 우승까지 가게 되면은 이건 뭐 잊을 수 없는 승부인데요. 그렇죠. 본인에게는 정말 큰 이 영광의 대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옆 돌리기. 자, 키스가 도와줍니다. 네, 어시스트 해주면서 조대기 선수에게 뭔가 행운을 가져다 주네요. 자, 그러면서 다음 포지션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네. 되었습니다. 약간은 경직되고 있었던 조대기 선수가 활짝 웃습니다. 네. 아, 90도로 인사하네요. 정중하게. 자, 이번에도 키스가 났는데요. 이번에도 예. 득점. 자, 이번에는 아예 접힐 정도로 인사를 해야 돼요. 두 번 연속 행운의 득점 나왔습니다. 아, 네, 저 코너를 돌면서 1적구가 2적구를 향해서 키스가 났는데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자, 뒤돌리기. 뒤로 돌려치기. 5 쿠션. 살아. 이제 살아났네요. 연속 3득점. 행운의 득점이 두 번 연속 나오는 거 정말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횡단샷이죠. 살아났어요. 살아났습니다. 네. 이렇게 살아나면 정말 못 말리는 거잖아요. 그럼요. 4득점을 한꺼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구 수지는 27점이고요. 조명우 선수를 가장 좋아한다는 조대기 선수입니다. 뒤로 돌려치기.
자, 이번에도 괜찮은데요?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속 5득점. 네, 행운의 득점, 2득점 이후에 연속 3득점을 몰아치면서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네. 야, 조대기 선수가 좀 막혔었는데. 네. 행운의 샷, 럭키샷이 나오면서. 자, 문영민 15점 네, 성공했습니다. 선수를 상대로 해서 네. 큰 미안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점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뒤돌리기. 1번 주자였던 정대현 선수. 옆 돌리기. 놓치지 않겠죠? 놓치지 않네요. 네. 첫 번째 턴에서는 5대 3으로 같은 1번 주자였던 이만섭 선수에게 앞서가는 점수를 보여줬었던 정대현 선수고요. 이 YB 3팀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분위기 좋아요. 자, 오른쪽으로 옆 돌리기. 뭐 시원하게 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회전. 좋은데요? 정확합니다. 성공합니다. 아, 이 3인 단체전에서 8득점이 연속으로 나온다는 거는 야, 이건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인데요. 네, 특히나 동호인 선수들이 이 정도로 아, 정말 분위기인 것 같아요. 비껴치기죠. 아, 이번에는 아깝습니다. 네. 네. 그래도 연속 8득점 18점에 YB 3팀 밀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호인 아마추어들에게는 실수할 때가 더 값진 거예요. 실수를 해봐야 알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YB1팀의 주장 이만섭 선수예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비켜치기. 조용히 다가옵니다. 성공. 네. 잘하죠. 이제 YB1팀도 몰아쳐야 돼요. 네. 여기서 점수차를 좁혀주면서 다음 바톤을 넘겨줘야 돼요. 네. 현재 대학원생인데 아주 독특한 또 전공을 하고 있는 이만섭 선수입니다. 네, 국악을 전공한다고 그러죠. 앞돌리기 짧게. 이번에도 성공합니다. 이제 실력 나오네요. 점점 경기가 재밌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이만섭 선수가 살아나야 YB 1팀은 같이 상승합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에이스이기 때문이에요. 네. 자, 오른쪽으로 옆 돌리기. 자, 키스만 자연스럽게 해결을 하면 되는데요. 자, 어떻게 키스를 해결을 하나요? 아, 두꺼운 두께로 그렇다면은 위험해요. 아, 지금 던져놓는 그런 스트로크가 필요했었는데 아, 그렇지만 2득점 괜찮아요. 네. 연속 2득점 기록하면서 점수는 11점에 YB 1팀 7점 차입니다. 서로 타임아웃 없이 계속해서 갑니다. 25분 35초 남아있습니다. 왼쪽으로 옆돌리기. 아, 두껍게 공략을 했어요. 네, 들어갑니다. 좋아요. 정대현. 이런 기술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점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상당히 두껍게 맞추면서 수구의 각도를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기술인데. 옆돌리기 오른쪽 이번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빠지고 마네요. 네. 8점 차가 클 수도 있습니다만 남아있는 시간으로 봐서는 또 따라갈 수 있는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착실하게 점수를 쌓아 나가면은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자, 뱅크샷 준비합니다. 자, 회전을 많이 살렸는데 뱅크샷 쳤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뱅크샷이 나왔습니다.
아, 이만섭 선수는 참 잘합니다. 계속해서 네. 칭찬을 해줘도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박수를 받고 있는 이만섭. 많은 경험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위기 관리를 하는 그런 능력도 뛰어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또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뱅크샷 연속적입니다. 자, 긴 쪽으로 맞고. 이번에도 야,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아, 이만섭 선수의 놀라운 뱅크샷 두 개. 네. 두 개의 뱅크샷이 조금은 까다로웠는데 완벽하게 성공을 해줍니다. 네, 좋아요. 팀의 에이스답게 위기에서 팀을 구해내고 있는 1번 주자 이만섭. 자, 빨간 공을 선택을 해서 대회전을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께가 타임아웃. 네, 타임아웃을 요청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쉽지 않아요. 빨간 공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키스의 우려 때문에 지금 자신 있게 엎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얇게 되면은 1적구가 2적구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난구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만섭. 야, 자, 고민 끝에 네. 내린 결론은 대회전은 위험성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조금은 어렵지만은 키스가 없는 걸어치기로 네. 승부를 봤는데 그것이 적중은 안 됐습니다. 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격을 선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위험한 공은 선택을 않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보였던 그런 선택이었죠. 자, 핏개치기 대회전이에요. 자, 키스 잘 빠졌고 다 2차 키스 빠졌습니다. 그리고 달려 이렇게 들어가면서 야, 5점 득점하게 되는 정대현 선수입니다. 이번 두 번째 턴에서도 상대 에이스 이만섭 선수에게 앞서가는 점수를 보여주는군요. 네, 주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상대팀은 베테랑 이만섭 선수를 상대로 해서 1, 2차 모두 승리를 가져오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자 이승하 선수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YB 3팀이 5대3, 5대4, 5대2, 5대4 모두 5점을 먼저 올라갔어요. 네, 한 그렇습니다. 번도 상대에게 5점을 좀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세트 경기는 아니지만은 한 턴이 돌아감에 있어서 5득점을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5득점을 YB 지금 3팀이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자 YB 1팀의 배준수 좋습니다. 배준수 선수의 득점. 이번에 잘 끌었죠. 짧게 향상이 되면서 성공을 했고요. 배준수 선수는 두 번째 턴에서 이승하 선수와 접전이었었는데 4대5. 자, 빗겨치기 아깝습니다. 네. 한 점 득점하면서 점수는 6점 차. 한 번도 상대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네. 5점에 모두 올라갔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YB 자. 3팀은 아주 똘똘 뭉쳐서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빨간 공을 선택을 했고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짧게 가는 거죠. 자, 두께는 좋았는데 네. 벗어났습니다. 정말 잘해줬어요. 득점과 연결은 안 됐지만은 좋은 공격이었죠. 네.